자, 올라왔죠? 라인을 잡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걸어요. 자, 그럼 한 손으로 해방이 됐죠? 한 손 걸어요. 잡아요. 놓고 팔아요. 그리고 채비 입수. 바로 몇 초 걸렸죠? 낚싯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백조기 낚시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벌써 입질이 터도독하고 들어오기 전에 벌써 챔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요. 바로 그게 그냥 제가 좀 과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쭈꾸미 낚시하실 때 터도독해야 챔질하시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벌써 낚싯대 선택을 잘 하시면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낚싯대 세팅, 낚싯대 종류, 거기에 맞는 추, 부하 등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낚시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요.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그 레인지가 달라집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카메라 관련 개통이라든지 뭐 기타 비슷한 취미 활동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용범위라고, 쉽게 얘기해서 가용범위, 허용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유 좋을 것 같아요. 단어의 뭐 사용 의미는 많겠지만, 낚시에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로드에 따른, 낚싯대에 따른 다이나믹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낚싯대처럼 지금 쉼새가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시죠? 쉼새가 거의 보이지 않는 낚싯대와 이렇게 휘는 낚싯대는 당연히 다르죠. 낚시의 성향이나 낚시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기호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낚싯대가 달라지면 낚시의 형태나 내가 느끼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휨새가 많이 휘는 낚싯대와 이렇게 휘는 낚싯대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르고, 이렇게 휜 낚싯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짧게 휘는 낚싯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추세가 다 낚싯대가 이렇게 된 낚싯대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광어 때도 그런 낚싯대를 많이 안 쓰시고 참돔에서나 많이 쓰시던 낚싯대였는데, 요새는 광어 낚시에도 그런 낚싯대를 많이 쓰시고, 심지어 우럭 낚시할 때도 이런 낚싯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폰스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밑걸림부터 시작해서 내가 느끼는 무딘 구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빳빳한 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도 좋은 낚싯대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휘는 낚싯대를 감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고 나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고 임하는 거하고, 그 약점을 모르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이클 로드 바이크 선수들을 예를 들면, 로드 바이크 그 아주 그냥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 타는 그 바이크하고, 일반인이 그냥 입문용으로 쓰는 아주 초급 단계의 바이크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가격을 떠나서 자, 낚싯대 길이도 거의 비슷해요.
빳빳한 정도 비슷해요. 요건 좀 비싸고 요건 좀 싸요. 아주 싸요. 5만원 미만이에요. 5만원. 제가 5만원에 판매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차이점은 비싼 것이 훨씬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낚싯대하고 이낚싯대하고는 가격을 떠나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점을 관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낚싯대를 추천을 해달라면 함부로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함부로 추천을 안 해드렸고 제가 오래 써본 낚싯대를 추천을 드려도 그분들이 원하는 성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와 함께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제 낚시 성향을 알고 그 물어보시는 분의 성향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서로의 어떤 조정,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낚싯대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받아들이시기는 어떤 낚싯대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낚싯대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전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낚시에 맞는 특성에 맞는 내가 낚시하는 필드 낚싯배가 필드가 되는 거죠. 어떤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선상낚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어떤 배를 타느냐가 그 낚시의 필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배가 좀 독특한 편이에요. 독특한 편이다 보니까 범용적인 다른 낚싯배에서 범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코드가 거꾸로 다른 범용적인 어떤 느낌의 배에서 운영을 하는 배에서 낚시를 하시다 오신 분들이 저희 배 와서 우와 여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는 뭐 상반된 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딱히 뭐 이렇게 저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필드라는 개념으로 내가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맞는 이 필드에서 맞는 낚시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다 잘라서 스킵해갖고 그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어쨌건 그 부분의 몫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한테 맞는 필드에 맞는 낚싯대를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틀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에서 느끼는 느낌을 받았다. 이걸 프리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종류에서는 이 공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낚시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단정 질 수 있나요? 하루에 한 방인 낚시, 예를 들어서 빅게임이라든지 뭐 어쩌다가 대박치는 낚시 말고 미끼를 다 따먹었네요. 하루에 한 방 잡는 낚시를 하시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는 좀 어렵죠. 이유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 가지고 한 번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쭈꾸미와 갑오징어, 백조개 요거는 하루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100마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쭈꾸미는 2, 300번 챔질을 하고 갑오징어는 뭐 한 3, 400번 챔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챔질의 중요성을 되게 높이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챔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내가 시도하는 횟수라는 거죠. 트라이. 내가 시도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 역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죠. 이거를 간과한다라는 것은 어떤 낚시의 단계가 있으면 보통 사람이 이쪽에 단계가 있고 입문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보통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않고 무게감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무게감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이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늘이 있어요. 여기가 밝은 부분이 있어요. 아주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계적인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기계라든지 전자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걸 혼용을 하지 못하고 어떤 작은 구간에만 뭉쳐있는 거를 다이나믹 레인지가 짧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폭넓게 보이는 구간이 다 보인다 이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쓰는 카메라에서 HDR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HDR 기능이 지금 뭐 자동으로 안 켜졌을 건데 한번 켜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HDR 기능을 켰고요. 어두운 부분, 좀 더 밝은 부분, 밝은 부분, 그 중간에 또 어두운 부분, 아주 밝은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걸 다 볼 수 있으면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이점에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낚싯대도 내가 요만큼 구부러지는 낚싯대에서 그 레인지를 찾는 것과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찾는 것과 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느낌이라든지 그 구간은 낚시의 영역에서 또 다른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 평상시에 초보자분들이 요 짧은 구간에서 못 찾았던 걸 이렇게 길게 구부러지는 느낌에서 찾기도 해요. 딱 0이면 0하고 1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9, 8, 7, 6, 5, 4, 4, 3, 1. 1, 2, 3, 4, 5, 6, 7, 8, 9, 10, 19, 8, 7, 6, 5, 4, 3, 1. 이것과 130, 150,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안 구부러지잖아요. 이랬을 때 서로가 주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종류의 낚싯대인데 조금 더 허용치가 높아졌다는 정도죠. 이게. 같은 종류의 낚싯대인데 모델이 다릅니다. 모델이 다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밑걸림 걸리는지도 모르고 막 감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엉켰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발 빳빳한 낚싯대 쓰십시오. 빳빳한 낚싯대 쓰시면 그거 세 가지 다 느껴져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낚싯대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런 낚싯대 쓰지 말고 이런 빳빳한 낚싯대를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비싸고 싸고가 아닌 비싸고 싸고가 아닌 나한테 맞는 낚시 나한테 맞는 낚싯대 해보시라는 거죠. 자, 뽕돌이 다르죠?
제가 하는 낚시는 뽕돌의 어떤 무게, 뽕돌에 대한 걸 정형화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낚싯대마다 틀리고, 낚싯배마다 틀리고, 수심마다 틀리고, 낚시의 종류나 형태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낚싯대 종류를 바꾸듯이 뽕돌도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근데 백조기 낚시에서 30호 뽕돌, 40호 뽕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거야 뭐 낚시 형태에 따라 틀리고 가는 포인트에 따라 틀리지만 그랬을 때 잃는 게 많죠. 30호를 써가지고 뭐가 잡혔는지 느낌이 안 나시는 분이 20호로 바꾸거나 18호로 바꾸면 느낌이 나거든요. 그 낚싯대가 허용하는 레인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쭈꾸미 낚시할 때 쭈꾸미 낚시로 25, 30호로 쭈꾸미 낚시하면 좀 답답하겠죠? 쭈꾸미 낚시만 그러냐는 거죠. 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쭈꾸미 낚시는 그 허용의 그 레인지가 좀 더 낮게 밑에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더한데 백조기 낚시도 거의 쭈꾸미 수준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낚시에 맞춰서 이 레인지를 여 위에다 올려놓고 낚시를 하니 가려지는 부분, 실제 레인지가 이만큼인데 요 위에다 갖다 놓고 하면 얘를 못 잡죠. 아까 HDR을 안 켰을 때 저 어두운 부분에 암불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그래서 여기를 보게 만들면 이쪽이 사라집니다. 밝은 부분이 사라져요. 너무 밝아. 밝은 부분에 구분선이 없어져.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 여기에 너무 어두워져.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레인지를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선상낚시에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낚시의 장르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두 종류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이게 두 종류에서 가장 기본이고 1번으로 가장 기본으로 둬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백조기 낚시예요. 부하의 느낌이라든지 낚시의 진행이라든지 포인트만 조금 다르다 할 뿐이지 낚시의 형태만 조금 다르고 입질이 느껴진다는 거 뭐 이런 차이만 좀 다르다 뿐이지 기본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시면 백조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지고요. 그렇게 백조기 낚시를 하시다 보면 쭈꾸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쭈꾸미가 더 쉬워지고 더 재밌어집니다. 100마리 잡는 백조기니까 그냥 그 스코어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 그 재미는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만한 백조기 30마리를 잡을래, 요만한 백조기 100마리를 잡을래, 그러면 저는 이만한 백조기 30마리를 잡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만한 백조기 한 15에서 20마리 잡고 이만한 백조기 한 20마리 잡고 요만한 백조기 한 30마리 잡고 이렇게 두루두루 섞여서 잡으면 더 재밌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만한 백조기를 잡으면 요만한 백조기는 다 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백조기가 쿨러에 있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재미에 어떤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정형화해서 이건 재미없다, 저건 재미있고, 저건 재미없다 이러다 보면 뭐 많은 다른 게 많이 달라지죠. 어쨌든 뭐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올라왔죠, 이렇게. 그러면 낚싯줄을 뽕돌에 가까운 쪽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여기다 걸어요. 걸었죠? 그러면 한 손이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그러고 이걸 갖다 대는 겁니다. 쉽게는 낚시 줄에다 갖다 대고 쭉 내리면 돼요. 그러면 낚시 바늘까지 가요. 그러고 터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채비가 회수가 됐어요. 올라왔어요. 낚싯줄 잡았어요. 걸었어요. 채비 걸었어요. 잡았어요. 털었어요. 채비 다시 입수. 얼마나 걸렸죠? 2초? 3초?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쉬운 걸. 경질대의 빳빳한 낚싯대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개념하고 연질대의 낚싯대, 부드러운 낚싯대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개념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추가로 지금 더 영상을 좀 보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암 암부에 관련 밝은 쪽이나 어두운 쪽에 명암에 관련된 다이나믹 레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채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질대와 연질대가 분명히 연질대의 그 레인지 넓은 다단계의 넓은 그 구간과 짧은 구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공통된 느낌, 공통된 의미의 영역이 존재를 하지만 그런 공통된 그 탄성에 관련된 느낌 말고 탄성에 관련된 영역, 레인지 말고 감도라든지 이끌림 혹은 리스폰스 어떤 기타 등등의 다른 영역의 그 구간이 레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낚싯대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낚싯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낚싯대의 선택은 기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서로 경험해오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 기호에 관련된 어떤 거부스러운 나하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거 외에 실질적인 낚시의 영역이나 구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낚싯대 길이하고도 연관이 있고 짧은 길이, 길고 짧음, 그리고 빳빳함과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서 다른 영역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빳빳하다고, 아무리 빳빳하다고 해도 길어지면 빳빳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휘어지는 구간이 생겨나죠. 그런 부분, 그런 연유에 의해서 감도를 올리면서도 힘새의 힘이나 허리 힘이나 어떤 리스폰스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짧고 빳빳한 낚싯대와 길고 빳빳한 낚싯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앞솔림, 지금 이 선상낚시에 있어서 무게중심의 꼭대기의 탑에 우리가 이 위치에서 하는 낚시인 이 선상낚시, 현재 진행되는 선상낚시에서의 앞솔림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길이를 여러가지 내 기호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솔림에 중점을 두어서 길이를 어느정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이에 따른 리스폰스라든지 감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길이를 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길이와 경도에 대한 그리고 부드러운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처음 보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